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치료를 위한 울음을 좀올수 있을까? 제가 이 오른쪽 눈이 망막이 떨어지는 망막 박리 현상으로 안 보일 때에 이건 수술을 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아니, 이게 지금 이만큼이 안 보여서 왔는데 그냥 고정시키라는 얘기냐? 나보고 평생 이렇게 못 보고 살아라는 얘기냐? 현대의학으로 그게 최선이래요. 그 말을 듣고 수술 날짜 받아주고 약을 주길래 첫 번째 쓰레기통에다 약을 집어넣고서 하나님, 내눈좀 다시 창조 좀 해주십시오. 그때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게 어떤 상태일지라도 치료해 주실 걸 제가 믿습니다. 전 그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약을 보였습니다. 그랬는데 계속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성령 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때를 쓰는데 기도하는 중에 딱 무슨 마음이 밀려오는가 하면은 그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분명히 너 치료해 줄 것인데 그 거룩한 성령을 받을 만한 그릇 준비됐니? 이 음성이 들려요. 아, 이게 그냥 때만 쓸 일이 아니다. 내 일평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알지만 그대로 살지 못한 죄. 분명히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못한 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 기억나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이걸 다 주님 버리겠습니다. 이래야 될것 같은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씨름씨름씨름 씨름 씨름 하면서 이 죄 기억나게 좀 해주십시오.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 건 나도 몰라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진짜 끄집어 내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종이에다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이 속에서 바라볼 때 하고 종이에다 내놓고 볼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400개, 500개가 나오는데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예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 근데 한두 개는 이렇게 넘어가는데 200개, 막 300개 넘어가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말로만 죄인이라는 생각이 아니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느낌이 밀려와요. 그리고 이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으셨는지 가슴속에 밀려오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우는 것하고는 달라요.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일평생 가슴에 담겨져 있던 모든 죄가 눈물로 다 쏟아져 나왔을 때 용서의 기쁨이 밀려오면서 그때 성령께서 들어오시는데 딱 일주일 만에 눈이 100% 치료되는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좀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뭘한 거지? 다시 뒤돌아보면서 10가지 스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 치료를 위한 십자가의 10단계 울음요법을 정리를 하고 이걸 자주 하지는 않아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해봤자
입만 아프고. 저도 힐링 센터에서 맨날 하진 않습니다. 아, 이 사람한테 이것 외에는 소망이 없겠다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가끔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에요. 길을 가르쳐줘도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몇 사람들이 눈물이 그냥 범벅이 되어 쏟아져 나오면서 암덩어리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고, 겨서 들어온 척추협착증 환자가 금강구를 달려갔다 내려왔다 그러고, 이게 팔이 올라가요, 지팡이 던져버리고 걷는 사람들이 있고, 그때마다 우연히 그때 눈이 치료된 게 아니었구나. 이건 법칙이다. 내 감정에서 느껴지는 주관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이대로 하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객관적인 하나님을 내가 그때 만났었구나.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기적적으로 치료드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감정 속에서만 있었던 주관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객관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로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긴 시간이 필요로 하지만 예와 다 빼고 그래도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10시간을 해도 뭐 못 알아들을 사람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냥 제목만이라도 얘기하면서 제가 질병 치료를 위한 십자가의 10단계 울음요법, 이건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이 눈이 치료되면서 경험한 것을 정리했고 또 저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환자들에게 소개했더니 이대로 걸어간 사람들이 똑같이 기적 차원의 치료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잘 적어두시고 여기서 말씀 듣는 시간 외에는 기적처럼 치료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나머지 모든 시간은 피골계곡을 올라가서 자기 기도처가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장소다 고를 것 같죠. 어떤 사람은 이 나무 밑, 어떤 사람은 저 바위 위, 자기의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찾으시고 그 구별된 고정된 장소에서 시간만 나면 1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여기 있는 이 10단계 스텝대로 기도하면서 씨름하시고 눈물을 흘려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첫 번째 스텝은 기도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라. 이 기도는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하는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일평생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한 번 정도는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늦은 비 성령은 굳혀주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 아직 버리지 않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굳혀지면 이건 저주 아닙니까? 일평생 지은 죄를 밥에 먹는 것까지도 안 하고 설거지하는 것까지도 안 하면서 그냥 이 일 하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한 번 정도는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한적한 기도처를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이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공간 스트레스입니다. 그냥 그 집구석만 가면 가슴이 미어져. 시댁으로 핸들만 틀어도 벌써 혈압이 올라가.
그런 스트레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장소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적당한 거리. 제가 보니까 여기 설악산 서울에서 고속버스 30분에 한 대씩 있고 시외버스 따로 또 30분에 한 대씩 있는데 2시간이면 와요. 급한 일 있으면 갈 수도 있고 중간에. 그러나 금방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고 요 정도 설악산 피골계곡에 와서 기도를 해보세요.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거기 서울에서 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여기 와서 딱 보면 서울에서 내가 살던 그 모습이 어떤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보여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미국에서 오신 분은 거기 있을 때는 그날이 그날이야 그냥. 그런데 여기 와서 탁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객관적으로 보인다니까요. 이런 것을 관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여요. 뭐가 문제인지. 그런 한적한 기도처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갈림길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결정하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요. 이건가 하고 갔는데 막다른 골목이야. 얼마나 시간이 아깝겠어요. 근데 저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그건 내 생각이지. 모르잖아요. 제가 짧은 한 평생 뒤돌아보면서 정말 부족한 것이 많지만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갈림길들 있을 때 항상 배낭 메고 기도하러 떠났어요. 집에서도 하면 되지만 틀려요. 해보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금식하면서 물었습니다. 며칠 금식할까는 몰라요. 왜? 목숨 걸고 지금 대답 달라고 그러는데 대답 줄 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며칠이냐? 금식하면서 하는데 확실히 이거다는 음성 들을 때까지 합니다. 어떤 때는 3일 만에 들은 것도 있고 어떤 때는 10일 만에 들은 것도 있고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갈림길들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충분히 기도하고 선택을 했더니 선택한 길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고 주춤주춤하지 않고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뭐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뒤돌아가야 되나? 계속 가야 되나? 여기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서 가는 겁니다. 전 그렇게 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를 와이프로 데리고 살까? 그냥 가다 눈 마주친 사람으로 살면 기분 나쁠 때마다 잘못 선택했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뒤돌아보니 제가 가장 기도 많이 하고 선택한 것이 그때였어요. 뭐 사람이 뭐 살아봐야지 어떻게 알아요? 저보고 다 결혼 잘했다고 그러는데 살아보세요. 그렇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도장 찍을까 생각한 적도 없고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게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회를 할지 말지 7년을 물었어요. 대답이 빨리 안 와서 묻고 물었는데 그 길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2중, 3중, 4중으로 계속 버티는데도 답을 주는데 그럼 가겠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걸어가는 길 쉬운 길 아니에요. 제대로 된 장소에서 한 번도
기회 주어진 적 없습니다. 전부 개척이었어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왜? 가라고 하는 길 가는 건데. 한적한 기도처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모든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야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요, 제가 아는 곳에 기도처가 없었습니다. 재림요원선도 없을 때였고, 그래서 막 남의 재단 기도원을 갔는데 이게 개구리가 우는 소리인지 맹꽁이가 우는 소리인지 집중이 안 되고, 아 이게 마음은 안 들지만 뭐 기도할 만한 장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때 정말 음식도 딱 맞고 분위기도 딱 맞고 그런 우리 거 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막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이 피골 계곡에 이런 장소를 구할 때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계곡인 거예요. 아멘. 뭐 기도실 막아봤자 옆에 다 들려요. 이렇게 기도실에 있는 밥상 하나 보니까 막 소금이 드글드글드글하고, 소금이 그게 뭐 깨끗한 겁니까? 눈물인데. 그러나 피골 계곡 가면은 아무리 많이 흘려도 표시도 안 나. 아무리 소리 질러도 저렇게 좋은 계곡인데 우리 말고는 올라오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공짜로 써.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만한 장소에 왔으니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시간만 되면 일평생의 죄를 끝까지 거 뭐 일평생 죄를 씻는데 비 몇 방울 맞으면 또 어때요? 비 옷 입고 우산 쓰고 걸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이건 기가 막힌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대화니까 나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책, 또 영감적인 서적. 그냥 기도하다 좀 끊어지면 누가 잡아가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좀 끊어지면 진짜 누가 잡아가는지, 막 그냥 끊어질만 하면 하나님, 주여 하나님 계속 들어가. 아니 말하다 좀 멈추면 뭐 어때요? 하나님 말씀도 좀 들을 기회가 있어야지. 하다가 읽기도 하고 찬양으로 기도도 하고 몇 날 며칠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한 기도와는 다른 특별한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스텝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간구의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 2중, 3중, 4중 밀려와서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럴 때 금식기도하러 저는 떠나갔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기도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데 기도도 나오질 않아.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 탁 들려왔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냥 기도도 안 돼. 간절히 구하는 기도여야만 이 어려움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간구하는 심령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부어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려다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요기도만 할 정도로 곤고한 때도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막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그러지, 막
그걸 조직적으로 몇 사람이 짜고서 인터넷에 올리지, 막 합회에 전화를 하지, 막. 저는 이 교회에 줄도 없고 백도 없어서 내 억울한 형편을 어느 누구도 얘기해 줄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도 없고 막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제가 어느 날 보니까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야.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도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때 그래도 하나님밖에 더 있겠나 싶어서 갔는데 안 나와요, 기도가. 네? 하나님,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근데 단 한 번도 그 기도 응답 못 받고 내려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기도의 영이 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 않고 로마서 8장 28절에 내가 연약해서 무엇을 빌지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는 것 같아요.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간구에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기도가 돼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스텝은 어떤 내용을 기도하는가? 일평생 지은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하라. 이 병 고쳐주시옵소서. 순서가 잘못됐어요. 남편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응답 못 받습니다. 안 돼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저도 이것을 한참 시행착오 하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세 번째 순서가 중요한데 하나님, 내가 일평생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뭔가 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 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잠재의식 속으로 가라앉아서 응어리진 스트레스는 나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몰라요, 나도. 그러니 이것 때문에 모든 질병이 왔대는데 이거 회개하라고는 설교를 자꾸 목사님이 하시는데 아니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 그 답답할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파렴치하게 내가 지은 죄도 난 기억을 못하는데 이거 회개할 마음 있습니다.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다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도를 하다 보면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쫙 끄집어 내주십니다. 내가 생각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끄집어 내주셔요. 그러면은 네 번째 저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이게 금방 잊어버려요. 막 자다가는 꿈속에서도 보여주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뭐 보여줬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항상 종이 한 장을 여기다 넣고 다닙니다. 걸어가다가도 보여주면 딱 쓰고 밥을 먹다가도 생각나게 해주면 쓰고 잠자다가도 보여주면 쓰고 네 번째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죄를 구체적으로 종이에 기록하라. 남 미워한 죄 너무 커서 안 나와요. 아무개에게 어떻게 한 것 구체적으로 쪼갤수록 이게 잘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어디에 지금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내 마음판에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마음판에 기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디에도 기록이 됐다고 나와요? 단뿔에, 재단뿔에도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내 마음판에 이 죄가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마지막 심판날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만 이 속에 있는 죄는 소멸하시는 분이에요. 이 속에 있는 죄를 태우다 보니 나도 똑같이 유황불로 다 죽는 것입니다. 이걸 은혜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는 끄집어 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담고 있을 때하고 종이에다 기록을 해보면 이게 다릅니다. 400개, 500개, 700개 써보세요. 하,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이걸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죄는 물질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에너지지. 정신적인 에너지는 내 정신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여기 있는 걸 내 종 위에 내놨습니다 하면 내놔지는 거예요. 여기 양 위에 내놓습니다 하면 내놔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놓는데 언제까지 기도를 하느냐? 더 이상 죄가 기억나는 죄가 없을 때까지 일주일이고 10일이고 하는 거예요. 전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더 이상 끄집어내주시는 죄가 없을 때 예수님 마지막 야곱의 환난이 밀려올 텐데 그때 왜 그렇게 힘든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딱 심판대 앞에 앉아 계시고 내가 그 앞에서 서서 심판을 받는데 사탄이 검사 노릇을 하면서 얘 이런 죄 졌는데요. 이런 죄 졌는데요. 참소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변호사로서 변호를 해주시는데 그래 그 죄 졌지. 그러나 피골계곡에서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눈물로 내놨고 내가 보혈로 씻어줬다. 사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기억력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사탄은 나보다 IQ가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거 너 이것도 잘못했지. 이것도 잘못했지. 그때마다 십자가의 방패로 막으며 가는데 그러면서도 야 이러다가 은혜 기간 동안에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나오면 난 끝장인데 피가 마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환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분명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가슴속에 있는 죄를 지금 끄집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그래도 생각나는 게 없게 하면은 저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시간도 뭐 한 시간짜리가 아니고 몇 날 며칠 했습니다. 지금 안 보여주시고 야곱의 환난의 때에 사탄이 끄집어내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제 책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사탄의 기억력보다 하나님의 기억력이 더 좋은 걸 믿습니다. 이 정도로 씨름을 해요. 진짜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다섯 번째 이때 하나 팁을 좀 드리면은요 네 번째 단계에서 팁을 좀 말씀을 하면은 진짜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겠죠.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의 골방들을 같이 여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초청을 하고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해주신 것과 함께 내 마음의 방을 구석구석 다니는데 이 방 청소했다, 저 방 청소했다. 여기도 보니까요. 방이 한 70개가 되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 방 청소하고 저쪽까지 청소하고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빠지는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뭔가 질서 있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는 시간의 방을 쭉 돌았어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을 집중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헤드라이트를 비추면서 이때 잘못한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안 보이는 게 보여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면 보여요.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쭉 살펴보고 그러고서 두 번째는 공간의 방을 또 한번 돕니다. 겹칠 수도 있어요. 저쪽 대둔산에서 살 때, 대전에서 살 때, 서울에서 살 때, 여수에서 살 때, 미국에서 살 때 이렇게 쭉 보면은 보여요. 그리고 또 관계의 방을 한 바퀴 돕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쌓인 거 없을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관계 방을 또 다 돌아요. 이런 식으로 겹치기로 보면은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지은 죄를 십자가에 내놓고 용서를 구하라. 다 나왔으면은 이제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이 모든 죄 용서해 주신 걸 제가 믿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내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 독자는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었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통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느껴집니다. 100개, 200개 넘어가면은 이게 느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겪으셨구나.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나 때문에 빌라도 앞에서 벌거벗김 당하는 수욕을 겪으시고 채찍으로 등짝을 맞는데 양쪽에서 번갈아가면서 장정들이 긴 가죽끈으로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의 알몸을 후려칩니다. 그 가죽 채찍 끝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졌는데 끝마다 예리한 쇠조각을 달아놨다고 그랬어요. 철썩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알몸이 한 바퀴 휘어돌고 그 뾰족함, 그 쇠조각이 살점을 파고 들어가는데 인정사정 없이 후려갈겨 내뺄 때에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장정들도 네 대 이상 맞고 견딜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채찍질을 당했는지 시편 129편 3절에 보면은 밭 가는 자가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20km가 넘는 십자가 짊어지고 비아돌로사 14군데를 걸어가다가 쓰러지고 침뱉음 당하고 그 장면이 와닿으면서 눈물 콧물이 쏟아져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어지고 용서받았음을 믿으라. 내가 어떤 죽을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돌아가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져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무리 새빨간 죄악 덩어리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딱 뿌려주시니 양털처럼 흰 눈처럼 그런 적도 없는 것처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확신이 안 들면 몇 번이라도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한 번에 믿어지면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날에 스가랴 13장 1절에 보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드디어 그날 죄사함의 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일평생 내 심령을 짓누르던 모든 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호주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그때는 이런 치료 프로그램은 못했어요. 처음 갈 때라서 저녁에 2시간씩 말씀만 전하는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첫날 강의가 딱 끝나니까 저를 찾아와서 저보다 많은 건강 강사들이 이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왔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을 했고 그 녹음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끊어질 때까지 들었대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강의한 강사보다 자기가 더 다 기억한대. 그렇게 했더니 고혈압 당뇨가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에 양일권이가 온다고 딱 나오길래 또 건강기별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내가 뭐 이만큼이나 이제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데 뭐 새로운 게 뭐 또 있겠어. 에이 안 가 이번에는. 5시간이나 차를 타고 와야 돼요. 그러다가 안 간다고 했는데 막상 날짜가 딱 다가오니까 그래도 궁금하더래.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오늘 딱 한 번만 가자 하고 왔대요. 근데 한 2시간 강의를 듣는데 아 뭔가 새로운 게 있다는 거예요. 현미밥 먹고 다 했는데 없어지지 않는 병이 있어요. 다리에 손톱만한 반점이 쫙 깔렸는데 17년 동안 가지고 있대요. 이것 때문에 문둥병 약도 먹고 항암제 약도 먹고 양방 한방 안 다닌 데가 없는데 이건 도대체가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공수 특전단으로 월남전을 두 번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얻은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하는 진단만 받았는데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혈압이나 뭐 요 정도는 낫는가 보다 하고 이제 포기를 했는데 첫날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진 거 그거 조금 못 고쳐주느냐 요걸 보여주면서 요것도 치료됩니까 하는데 저에게 그 믿음이 왔어요. 아니 이거 치료 안 되겠느냐. 대신 그 거룩한 치료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일평생 가슴속에 담아놓고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놓고 눈물로 씻어내라. 그러면 틀림없이 치료될 것이라고 난 믿는다.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매 시간마다 눈물로 강의를 들어요. 밥도 안 줬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딱 한 번 점심 식사를 공급해 주는데 이분이 밥을 들고 저를 제 앞으로 와요. 그러더니 원장님 하면서 눈물이 그냥 쭈르르 나오는 거예요.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40년 동안 신앙을 했는데 지난 일주일처럼
십자가를 많이 생각한 적이 없었대요. 지난 일주일 동안 흘린 눈물이 평생 흘린 눈물보다 더 많대. 제가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세요. 하고 바지를 걷어붙이는데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덟 번째, 종이에 기록한 일평생의 죄를 태워버리고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 이제 내 마음에서 종이 위로 죄가 전가됐어요. 용서받았습니다. 누가 볼까 봐 겁나는 내용들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유황불로 다 소멸시켜 주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산속에서 불 잃으면 절대 안 돼요. 안전한 곳에서. 저 힐링센터에 가면 난로가 하나 있습니다. 완전히 주님 지금 은혜를 주셔서 내놓게 해주셨고 용서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죄는 소멸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불태워 없애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 맨날 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울음의 계곡이 깊을수록 용서의 기쁨의 언덕이 높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구원의 기쁨으로 노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의 에너지가 어그러진 유전자를 펼쳐줍니다. 응어리진 마음이 녹았을 때 응어리진 암덩어리가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깨달은 진리인데 열 번째 스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를 용서받은 사랑으로 미워하던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전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 광릉 내 요양원을 운영을 할 때에 분명히 미움 때문에 이 병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돼서 대부분 암 환자들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 용서해도 그 작자는 용서 못 해준대. 그래서 아니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시간마다 막 용서의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죽어도 용서해주기 싫은데 시간마다 용서하라고 하는 설교밖에 안 하니까. 그래 이분이 이제 기도를 했나 봐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한 4일 지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제가 드디어 제 남편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자기 남편 용서해 주는데 저한테 무슨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드디어 용서해 주기로 했대. 그래서 아 잘하셨습니다. 네? 그때 옛날 요 전화기를 들어요. 그 옛날 전화기가 저쪽 사람 것도 어떤 날은 크게 들리는 날이 있잖아요. 따르릉 해가지고 전화를 받는데 아 그날따라 남편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이분 얼굴이 막 칠면조처럼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전 처음 봤어요.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속이 뒤틀려 하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더니 전화기를 꽝 하고 놓는데 전화통 깨진 줄 알았어요. 놀래가지고 아니 지금 남편 용서해준다고 전화 걸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숨을 쉬면서 그러게 말이에요.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제 좀 될 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는데 그 작자 목소리 듣는 순간 뒤집혀지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용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다시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서 4장 31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하라고 돼 있는데 나는 처음부터 용서를 하라고 했으니 순서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 깨닫게 해달라.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정말 용서받고 나서 보면은 용서 못 해줄 자가 없습니다. 이때 용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기도하지 말아라. 되지도 않는 기도를 왜 하느냐.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 십자가가 느껴지게 해달라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 광릉 내 뒷산을 이분이 올라가는데 혼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몸무게 한 70kg 되니까 육중합니다. 양손을 쫙 벌리고서 꾸부정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십자가가 하도 느껴지지 않아서 지금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두드리고 두드리면 열어지겠다 그랬습니다. 찾고 찾으면 찾아지겠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산 속에서 그렇게 십자가가 느껴지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3일 뒤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난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깨달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지 만난 거예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자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고 나서 보니 그 남편이 아직도 호적책에서 자기 이름 안 지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래. 있는 그대로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움이 사라지면서 이분은 유방암이 얼마나 커졌는지 구멍이 났어요. 이렇게 크게 구멍이 나서 막 계속 피고름이 나와요. 그런데 그날부터 암덩어리가 녹아 없어지기 시작을 하더니 3개월 지나니까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늦은 빛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서 애통의 눈물로 이 영혼의 그릇 씻어서 늦은 빛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기적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번 이 한 주 동안 시간만 나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피골계곡 구별된 장소에 가서 눈물로 이 열 단계를 밟아가면서 기도하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